자, 이제 날씨가 좀 추워졌습니다.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게 되면은 수돗물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럴 때 필요한 장비가 바로 이 해빙기가 되겠습니다. 이것은 이제 그 스팀 해빙이라고 하는데요. 이것은 원리가 물을 갖다가 100도씨 이상 가열하게 되면은 뜨거운 수증기, 즉 스팀이 나와서 그 스팀으로 얼음을 녹이는 것을 역할을 하게 됩니다. 자, 그러면은 이 해빙기에 대해서 사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. 물을 보충을 해야 됩니다. 물을 보충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이 기계가 만약에 이제 사용을 했던 기계라 그러면은 그 압력이 조금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됩니다. 물은 여기로 보충을 하는데 캡을 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앞에 그 서서히 열어보면은 유압제는 사용을 했던 거라서 약간 압력이 차 있기 때문에 압력 빠지는 소리가 납니다. 그러면 이제 열고 그다음에 이것은 이제 스팀을 사용할 때에 양을 스팀의 양을 잠그고 또 양을 조절하는 그런 밸브입니다. 이것도 이제 일단은 물을 넣기 위해서 밸브를 일단 열어줍니다. 그리고 네, 여기다가 밸브를 열었으니까 물을 갖다가 채워줍니다. 물은 이제 여기에 보면은 물을 채우면 여기에 이제 물 높이가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. 그래서 한 3분의 1이나 2분의 1 정도 채워서 쓰는 것이 적당합니다. 만약에 물 높이가 없는 상태에서 전기를 꼽으면 이 기계가 고장이 날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. 물은 항상 사람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높이로 있어야 됩니다. 물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은 물이 여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. 물은 지금 이 정도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이게 물을 채웠으면은 전기를 한번 꼽아보겠습니다. 전기를 꼽아보면은 여기 이렇게 빨갛게 이와 같이 이제 전원이 들어왔다는 표시가 납니다. 그래서 이 전기에 연결돼 가지고 여기에 히터가 이렇게 안쪽에 들어가 있습니다. 이 탱크 안으로. 그러면 그 히터가 전기에서 열을 발생해서 이 물을 100도 이상으로 끓여서 스팀이 나오게 하게 되는 거겠습니다.